뭐야? 뭐야? 피제국.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은 새벽 3시에 마인크래프트 공포 탈출을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5분입니다. 자, 이 아주 늦은 시간에 오늘 마인크래프트 공포 탈출맵 녹화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정말 정말 무서운 공포 탈출맵이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탈출맵 이름은 거짓. 그리고 제작자분들은 초푸님과 푸딩님과 뱅글님이 만드신 탈출맵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에 하는 공포 탈출맵 얼마나 무서울지 한번 플레이 해보죠. 시작! 무서울 것 같아. 뭐야. 뭐죠? 자. 뭘까요? 놀래라! 지금 밧줄에 남자아이의 어이구, 소리가 크네요.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자, 저기 문이 있다. 괜찮아. 저쪽까지 가면 되겠다. 야, 목이 막 걸려 있었다. 야, 진짜 무서울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그죠, 뭐. 다음은 너야! 오이. 야, 꿈이었네. 네, 뻔한 전개지. 또 악몽을 꿨어. 그 일이 일어난 후부터 계속 악몽을 꾼다. 며칠 전 내 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 친구가 죽기 며칠 전 고민이 있는 표정으로 날 보고 있었던 걸 봤는데, 그때 무슨 고민이 있냐며 말을 했었더라면 아마 내 친구는 죽지 않았겠지. 하지만 난 바보같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군요. 그 죄책감 때문인지 죽은 내 친구가 꿈에서 나오고 있다. 아,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자살을 해서 꿈에서 나오는 그런 거였군요. 후후, 젠장. 아무래도 그 사진을 태우는 게 좋겠어. 자,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요. 피아노도 있네. 컴퓨터. 자, 일단 그 사진을 태우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여기는 부엌이죠? 사진을 둘만한 곳은 약간 거실 같은 곳이 아닐까요? 사진을 아마도 그 창고에 넣어뒀을 거야. 창고라. 야, 무섭게 왜 이래? 야, 집이 왜 깜깜해? 야, 불 좀 켜고 살아.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어. 사진 같죠? 헛것이 너무 자주 보여. 이대로 가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헛것이었죠? 일단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데, 이 사진을 바로 태우는 게 좋겠어. 현관문을 나가 사진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현관문 문 열고, 자, 일단 이 사진을 불태울 만한 곳이 뭐죠? 이게 지하인가요? 무서운데? 아이, 괜히 새벽 3시에다가 마인크래프트 공포탈출 한다고. 아이, 괜히 말했어. 뭐야 이거, 무서워 죽겠네. 라이터 소리. 잘 가라. 사진을 태웠습니다. 자,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죠. 일단 내 친구와의 그 추억을 태웠으니까 이제 귀신 같은 건 안 보이겠지. 무서워. 문 닫는 소리도 무서워. 피곤해. 이제 좀 잠을 자야겠어. 네, 이제 잠을 자러 가보죠. 침대로 가서 불 끄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죽겠네.
아 무서워. 무서워 죽겠다.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침대 옆에 버튼을 눌러 알람을. 오케이. 초인종이 아예 알람이 왜 지금 울리지? 고장난 건가? 어 누가 봐도 지금 밤이죠? 밤인데. 맞다 내가 어제 사진을 태웠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것만 확인해보고 다시 자야겠다. 사진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사진을 한번 보러 가죠. 어제 잘 태웠나 안 태웠나 보러 가라고 하니까 보러 가죠. 분명 태웠었는데 이 창고에 있을 겁니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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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안돼 안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죠? 이 소리 주방 쪽에서 난 소리야. 친구가 나한테 복수하는 건가? 친구가 죽어서 왜 내 앞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저 컵 걔가 자주 쓰던 컵이잖아. 어, 저 컵이 친구가 자주 쓰던 컵이래요. 근데 이 컵이 왜 여기 있지? 어, 뭐야? 뭐야? 어? 아, 또 악몽이야? 아, 또 악몽이었어? 아니야,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어. 맞다! 분명 컵이 깨져 있었는데? 확인해봐야겠어. 그래야겠습니다. 컵이 분명 깨져 있었는데? 뭐야? 꿈이었구나, 젠장. 컵이 없어요. 머리가 다시 자는 게 좋겠어. 저거 나만 보이는 거냐? 친구가 날 보고 있는데? 야 주인공 저 쟤를 봐야 될거 아니야. 아, 야 무서워 죽겠어. 새벽 3시에 괜히 마인크래프트 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터치맵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전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고 그렇게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시지? 배터리가 다 닳았나? 꺼져있네. 잠깐 피아노 의자 위에 있는 저 노트는 뭐지? 뭐죠 이건? 일기 2000땡땡년 땡월 땡일. 내가 좋아하는 애를 친구들 좋아하는 것 같다. 포기해야 하나? 그래도 고백은 해봐야겠지. 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를 친구들 좋아하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친구 두 명이서 한 여자를 좋아했던 그런 일기 내용 같습니다. 그 친구가 나하고 죽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봐요. 아무래도. 어, 뭐야? 뭐야? 핏제국이. 핏제국이. 핏제국이 막 이어지는데? 이거 뭐야?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진짜 무서웠어. 아 또 악몽을 꾼 건가? 지금이 새벽 3시구나. 어 나도 지금 새벽 3시인데? 뭐야? 이제 악몽을 좀 그만 꿨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야 나도 너무 힘들다. 이 제작자 야, 나 너무 무섭게 만든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깜깜해져? 뭐야? 또 악몽인가요? 와 뭐야 이거? 하늘 배경이 빨개요. 와 이거 진짜 무섭잖아. 자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크네. 여기가 어딥니까? 일단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악몽 아 이것도 분명히 꿈일 거란 말이에요. 꿈일 거니까 여기서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돼. 너무 무섭군. 어 저거 뭐야. 어 무서워. 저거 뭐야. 오 배경이 빨가니까 엄청 무섭네.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오, 핏자국? 뭐야 이거? 어? 난 산에 올라왔을 뿐인데 왜 핏자국이 있죠? 오, 피! 피야! 어? 이거 친구잖아! 어? 삽? 어?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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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그랬잖아.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내가 날 죽이고 매장에 놓고서 왜 네가 그렇게 잘 사는 거야? 그래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죽였는데 왜 몰랐던 거지? 내가 그런 거라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 애는 너의 고백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 작별이야. 우리는 이제 끝이 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 후회도 늦었어.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죠? 칼로 찌르는 소리 아니야 이거? 칼로 사람을 쑤시는 소리 같은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오전 8시쯤 땡땡시 땡땡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이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살피던 중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걸로 밝혔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이뤄 타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초프님, 푸딩님, 뱅글님이 많으셨고 도움은 시로님하고 민트님이 많으셨다고 하네요. 아 정말 재밌는 탈출맵이었고 탈출의 이름은 거짓! 네 이었던 것 같네요. 정말 짧고 굵은 탈출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일단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자 안녕하세요, 스토리 담당자인 초프입니다. 스토리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 주인공은 20살 대학생이고요, 주인공과 친구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알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같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같이 대학생활을 하였고 주인공은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체격에 키도 작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구는 활발하고 언제나 잘 웃으면 건장한 체격에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그 여자에게 둘이 동시에 고백하면 그 여자는 친구의 고백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애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친구를 죽여버리고 순간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집 바로 근처 산에 묻어버립니다. 그날부터 5일 뒤 눈물을 흘리지만 두렵고 불안하여 꿈에서 깬 뒤 친구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태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진을 태우고 나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산을 올라가는 길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잡초가 무성히 자란 곳을, 그리고 다음날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수십 차례 칼로 난도질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여자는 주인공을 좋아했습니다. 단지 주인공의 선물로 뭘 사러 갈지 주인공의 친구랑 이야기할 때 주인공은 목격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나 것이니 혹시 제 스토리에 비슷한 작품이 맞다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어쨌든 정말 재밌는 탈출맵이었던 것 같고 뭐 딱히 해설이 없어도 네 너무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표현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 지금 벌써 새벽 3시 49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새벽 3시에 하는 이 마인크래프트 정말 무서웠고 다음엔 절대 안 할 거예요. 안녕.